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스윗 메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춤선 좋아지는 비법, 제가 소스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면 연습하러 한번 가볼까요? 춤선이 좋아지는 비법에는 어깨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네, 다 잊어버리시고 저를 단순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발을 한번 옆으로 뻗어 볼게요. 그쵸? 지금 무게가 없는 상태인데 조금 스텝으로 한번 뒤져볼까요? 스텝으로, 그쵸?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직선으로 서 있는 것보다 살짝 네, 이렇게 측면으로 어깨에 밸런스를 살짝 주셔 볼게요. 저보고 오고 네, 발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스텝으로 살짝 기댄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깨가 옆에 평면이 아닌 살짝 측면으로 모아주시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천천히 셋, 에잇, 하나, 둘, 셋, 넷. 사진을 찍힌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리듬으로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 킵하는 상태에서 연습으로 해볼게요. 착. 킵. 킵이라 하면 그 상태 유지로 힘을 우리가 빡 주지 않고 똑같은 힘에서 유지. 스탑. 돌아오고. 스탑. 돌아오고. 거울을 보시고 어깨의 밸런스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거울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연습을 꽤 했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이 아마 어색하실 거예요.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 절대 삐 안 돼요. 우리가 춤출 때는 겨드랑이를 조금 열어주셔야 돼요. 결을 열어주시고 네, 이렇게 하진 않고요. 붙이진 않고 살짝 떼주는 게 좋은데 이러면 손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연습하실 때 이렇게 저처럼 티를 잡아준다든지 바지 주춤을 잡아주신다든지 해서 좀 킵을 해주시고 좀 편안한 밸런스를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떼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나오는 쪽으로 오른쪽 무릎이 나오면서 연습을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 오른쪽 무릎, 왼쪽 어깨, 왼쪽 무릎, 촥, 네, 촥. 그래서 지금 보면 옆에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반이 지금 어느 정도 트위스트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밸런스를 쓰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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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그리고 중요한 점이 레벨이 내려가더라도 어때요? 허리에 밴드를 조금 주셔서 너무 구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편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돌아오고 한 번에 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 말고 지금 한 번에 잡아서 킵 하는 연습. 그리고 내려갈 때 발이 이렇게 있지 마시고 오른발이 같이 나와주시고 돌아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때도 보면 제 어깨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일지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어깨 밸런스를 써주시고 돌아오고 써주고 돌아와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셔보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스태프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춤 실력 하수, 중수, 고수 중에 선택한다면? 네, 중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러면 무릎을 내는 것부터 연습해 볼게요. 무릎 앞에 오른 무릎 한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샷 바꿔주고 한 번 더 하나 바꾸고 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바꾸고 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텝 한번 다운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업 돌아오기 하고 있죠? 예. 자, 그 상태에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쪽에 슛 다운으로 슛. 그 상태에서 슛 돌아오기.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1, 2, 3, 4, 5, 6, 7, 8, 1, 2, 3, 4, 5. 자, 가운데로 와주시고 제가 뒤에서 볼게요. 맨 눈으로. 준비. 7, go.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freestyle 1. Freestyle 1. 봤을 때 킵이 중요해. 킵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킵, 킵, 하나, 하고 멈추고, 멈춰주고, 바꾸면,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고개를 털지 마시고, 고개도 킵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이것만 바꿔볼까요? 시작. 이것만 똑같이. 자, 무릎이 아웃으로 나가지 않게 지금은 앞으로 나올게요. 그쵸. 무릎. 춤선 좋아진다. 좋아진다. 킵.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말고. 네. 흣. 탁 털면 안 되고 뭐라고요? 무릎에 힘을 주고 배에 힘 주고. 하. 킵. 킵. 둘. 킵. 체인지. 원. 체인지. 그렇죠. 자, 눈을 똑바로 떠줘요. 네, 눈도 춤을 춰줘야 돼요. 시야를 똑바로. 지금 흐리멍텅해. 다시 하나, 킵, 둘, 킵, 셋, 킵, 넷, 킵. 그렇죠. 자, 지금 거울이 없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무릎이 자꾸 바깥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로 나올 수 있게 무릎이 앞으로 해주시고 시작. 하나, 아, 둘, 아, 셋, 앱, 넷, 다리만 해봐. 시작. 그치. 매 눈으로 샥. 그 다음에 내려가. 샥. 자, 내려갔을 때 밴드를 좀 해주셔야 돼요. 밴드.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리 뻗고 내려갈 때 이렇게 약간 의자에 앉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업. 그치. 그대로 흔들지 마시고 최대한 킵.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해볼게요. 시작. 뻗고, 그치. 맨 운. 흔들지 마. 킵. 시작. 다운. 흔들리잖아요. 네, 시. 그 다음에 올라와. 샷. 그 다음. 착. 혼자서. 6, 5, 6, 7, 8, 1, 2, 3, 4, 5, 6, 7, 8, 1. 그치. 3, 4, 5, 6. 7, 8, 흔들지 말고, 2, 3, 그치, 5, 6, 프리스타일, 예!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 이게, 저 스스로도 약간 더 좋아지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보셨죠? 네.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